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네, 날씨도 정말 추워지고 시장도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멘탈도 약간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부진한 만큼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네.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입니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두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고 냉철하게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풀어드릴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좌회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조범수 팀장 모셔봤고요. 네, 우회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요일에 미장은 신나게 상승하고 맞아요. 끝났는데 우리 증시는 월요일부터 약간 패대기 쳐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무겁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려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영역인지 우리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조정이 나왔으니까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봐도 될까요, 소장님? 네, 근데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그 HBM 관련주들, 장비주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조정할 위치에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전체 흐름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 시세를 결정하는 거지 우리나라 한미반도체가 조금 죽었다고 해서 HBM의 시세가 끝나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그건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하는데 정말 그냥 관련주예요. 정말 중심을 살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핵심 주도주를 사야죠. 양도세건 뭐건 그걸 넘어서 환율이고 뭐고. 왜냐면 다 거기가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H100은 한 대에 5,300만 원가량 해요. 제일 비싼 게. SK하이닉스가 HBM 파는 거 20,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신고가를 가잖아요. 외국은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인텔의 CPU 들어가 있던 거 싹 다 엔비디아 GPU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엔비디아 지금 다 완판됐어요 이미 내년 거까지 지금 물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비디아가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죠. 5,300만 원에서 깎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부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지금 역사적 신고가 눈앞에 있거든요. 8월 달에 502.618달러였는데 지금 483인데 20달러가량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엔비디아 지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뭐 호적수로 떠오르고 있는 AMD 강력히 상승하면서 지금 월봉에서 쌍바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그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주나요? 뭐 이게 숨은 수혜주라고 하는 숨은 것도 아니죠. 사실 다 알고 있는 다 TSMC가 위탁해서 생산해주니 TSMC도 또 월봉 쌍바닥이에요 지금. 장기 상승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리서치, KLA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하는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KLA 이미 신고가, 계측 장비 이미 신고가 갖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 한 단계만 더 오르면은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죽지가,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월봉에서 장기 상승의 다시 시작점에 지금 서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HBM주가 꺾이거나 반도체 시세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2차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죠. 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흔들리는 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없는 거죠. 제1의 엔비디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관련주를 찾고 있으니 주변주를 맴돌 뿐이죠.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거기 붙어서 같이 들어가니까 오늘 시장 같은 때도 오른 것이고 단지 이제 후공정업체라던가 뭐 TSMC 뭐 아니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장비를 제공하는 후공정 장비 대표적인 한미반도체가 시외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장중에도 있었고 대장 역할을 했던 한미반도체가 꺾여버리니까 13%가량 급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장비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품 소재들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확률은 있죠. 아까 계속 서두에 뭐가 우리나라는 뒤처진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갑자기 엔비디아가 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인정하되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거는 아닌 것이란 것에 희망은 있는 거죠. 단지 그런 걸 다들 아시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변동성이 심하고 왜냐면 밸류체인에서 항상 우리는 중단 밑에 있어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상, 캐파상 뭐 이런 인지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아까 전에 주요 종목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강하게 올라주면 한 30% 올라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그 군단들이 따라가면서 한 15% 정도 오르겠죠. 17, 18,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미국의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세트업체들 이런 것들이 올라주면은 오늘 급락했던 것들이 반등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이제 흐름을 가져온다. 뭐 오늘의 변동을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슈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GSE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제유가 뭐 1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움직였더라고요.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근데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에너지가 결국에 경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전형적으로 회복하기는 마련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오늘 중에 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전 중에 오늘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미군이 로켓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미군이 사망했다. 네, 그런 다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세계 경찰이라고 치부하는 미국이 과연 자국 내 병사들이 사망을 했으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당연히 병력 투입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시장이 앞서서 우리 신 소장님이 성토를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악재적인 흐름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가스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4.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돌파가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군 투입 여부에 따라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 지어질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전쟁 이슈라는 게 악재적인 이슈고 실제적으로 이 악재적인 뉴스가 미국 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수급 쏠리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수급 이슈적으로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게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미 반도체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아침 장 초반까지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1등이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리고 SY스틸텍 오늘 최근 상장한 품절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보니까 전쟁 이슈가 나와도 전쟁 관련주 뭐 GSE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상승분이 전쟁 터졌는데 이거 못해도 VR 걸리거나 상한가 근접한 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플레이를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진짜 짧게 그날에 그냥 손절을 치실지언정 오늘 들어갔으면 오늘 팔지언정 무조건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구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급 이슈가 11월 달 중에서 상당히 말라비틀어지고 있어요. 제가 IPO 스톡 들어가가지고 올해 이번 달에 지금 IR 일정 한번 쭉쭉 보시면은 이번에 상장 종목이 11월 달에 진짜 역대급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상장 들어갔는데 오늘 SY 스틸텍처럼 이렇게 시장 수급 빨아먹고 한미반도체 예외적인 또 이런 수급 이슈 터뜨릴 만한 종목이 또 생긴다?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악재 이슈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좀 접근하시는 게 옳고 단기성 매매로만 무조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유가 이제 계절적 요인까지 따져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고 보면서 들고 계신다?
큰일 납니다. 이런 건 무조건 단기성 재료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성으로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뤄드렸었던 이슈인데 네. 반도체 주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시간 외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여 잡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실적 개선 없이 주가가 폭등했었으니까 이제 조정이 이어질 거다. 라는 말도 하던데 네.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반도체? 반도체는 일단 너무 좋은 걸 일찍 땡겨 쓴 게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반도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파도가 아시겠지만은 이틀 전 같은 경우 1시까지는 낙폭을 줄였었거든요. 줄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배신감? 상당히 크다고 봐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파워드한테 배신감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뭐, IR 자료라든지, 그리고 나오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맞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혀 결과치가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네. 메타 측에서 이제 파워드 쪽에, 메타 측에서 SK 한의 쪽으로 이제 공식적 요청을 해가지고, SSD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했다는 것들이 결국 이제 시가총액을 그렇게 끌어올린 요인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기업들이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 걱정부터 배신감 플러스 이제 걱정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HBM3에 들어가는 그 듀얼 TC 본더 장비를 언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작년 8월 달에 개발 완료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SK 한시 쪽으로 있었는데 요게 2022년도 매출 대비 한 3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전문가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HBM 관련돼가지고 수혜주가 됐던 것들이,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뭐, 여러가지 뭐, DIT 많은 종목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FM 가이드 쪽에도 올해 실적 전망치가 다 좋지 않았었는데, 그걸 알고도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원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매도 금지를 했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다고 하고, 제가 이 부분이 일단은 흙탕물을 저는 만들었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두가 IT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배신감을 줬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에 어떤 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ISC 같은 경우도 적자 나와가지고, 낙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ISC 같은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나온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모품은 공장 가동률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스가 적자만 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많이 돌아갈 리가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올라갔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챗GP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음 잘 안 되네요. 챗GPT부터 시작해가지고 HBM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게 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맞아야 될 매를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항상 고평가가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고평가 기준을 잡는 것들이 보면 이제 소위 말해 투자 지표 많이 보잖아요. 퍼 같은 경우 많이 보는데 이게 높을 때는 높을 이유가 있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높으면 안 되는데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높아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올라갔다는 봐지는 것들이고, 항상 시세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그런 케이스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추세만 유지만 잘 된다라면은 한 5만 원 이상만 유지가 잘 시켜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미 반도체를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아마 지금까지 매수 안 했을 겁니다. 그네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만 당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도 그렇게 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맞아야 될 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괜찮다고 봐지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날씨 많이 춥잖아요. 그냥 뭐 주식시장도 좀 겨울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 개선이 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라서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또 들긴 하네요. 네, 뭐 3분기 실적에 잘 안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오늘 장 마감하고 뭐 ISC, 심텍, 이오테크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 모두 다 잘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좀 오늘 많이 빠진 부분이 한미반도체 쫓아서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과연 그래서 2차 충격이 오는 건가? 라고 하면서 보면은 ISC는 현재 1.8%입니다. 플러스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현재 시간에서 마이너스 2.58%입니다. 사실 좀 많이 분기점에 온 것 같아요. 금요일에도 좀 일단 잠깐은 좀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하시자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컨센서스 전반적으로 하회했고 앞에서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반도체 쪽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공매도 영향이 오히려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롱숏 플레이를 펼치면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의 안정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니까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자, 어찌 됐든 그럼 숏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현물에 대한 공매도를 못 쳐요. 그럼 뭘 할까요? 주식 선물 매도를 칩니다. 선물 매도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왔다 싶은 종목들은 싹 밀리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하락이 일단 전개된 순간부터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ISC, 심텍,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분명히 또 내일장 가봐야지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장 와가지고 미국장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장 열리자마자 쭉 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걸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결국에 미국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대체안을 좀 몇 가지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총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장에서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차라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차라리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지수물적으로 어찌 되었든 미선물 올라가면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에 돈 버는 건 누군가요? HBM 생산하고 엔비디아 공급하고 하는 건 결국에 SK하이닉스입니다. 장비사들 쪽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결국에 돈 버는 회사가 누군지를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돈 버는 기업을 얘기했네요. 그럼 진짜 돈은 어디서 봅니까? AMD, 엔비디아, 인텔, 미국장입니다. 미국장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일단 국내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안적인 투자 방향을 찾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올라가면은 억지저지 쫓아갑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중소형주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좀 연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11월 달 수급은 안 좋고요. 반도체는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너무 개별적인 이슈 쪽으로 호재를 몰고 가는 이런 섹터들 내지는 고가권에 위치해 있고 이미 상승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을 이동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장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수급이 쏠리는 대장주 위주를 봐야 된다. 네. 근데 대안으로 다른 섹터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다른 시장으로 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봐보자 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입니다. 최근에 과상화폐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투자처로 삼아봐도 될지 손으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만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도 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뿐만 아니라 대안 투자로 뭐 코인이나 뭐 채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의 흥행이 너무 많은 투자분들께 가슴 아픈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저도 저번 주 수요일 날 개장 방송에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상승이 3일 차였는데
이제 이런 상승도 사실 투심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바닥에서 가장 먼저 올랐을 때가 10월 24일이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게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뉴욕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한 3일 정도 약세장이 돌아다 보니까 아, 더 이상 투자처가 없는 것인가? 근데 비트코인이 뭐 현물 ETF나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위믹스 상장 뉴스 이런 것들 수급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아! 대안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겠구나 이런 투자처가 됐었고 10월 24일에 제가 암호화폐를 처음 말씀드릴 때도 만약에 이 비트코인 시세가 일주일을 넘기면 실제로 이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주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했을 때 저도 이제 10월 24일 그때 처음 말씀드릴 때는 대응의 영역이다.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3주 이상이 지나왔을 때는 정말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는 15일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은 아마 4분기부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10월 말에는 개인 투자분들의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1월 첫째 주부터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에 볼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랑 달러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조금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번갈아 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저점 이탈 없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변동성 강한 종목들이고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우리기술 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손절을 잘 못하신 분들은 컴투스 홀딩스나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가상화폐 관련주도 또 투자처로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